안녕하세요. 강남 제이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입니다. 발기부전으로 인해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보통 40대에서부터 70대 정도까지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40대나 50대가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교통사고나 척추 등 신경학적 증상에 의한 경우가 있고, 전립선암이나 직장암 등의 예기치 않은 골반강내 수술로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50대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나이에 비례해서 점차 배뇨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은 나이에 비례해서 호발 연령대가 비슷하고 해부학적으로 신경과 혈관을 음경과 전립선에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동반될 확률은 서로 50%에서 많으면 80%까지 봅니다. 물론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모두 초반 증상에는 약물적 치료로 시작하지만 약물에 대한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호전되지 않아서 두 증상 모두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모두 수술이 필요할 때 콤비네이션 수술이라고 하여 한 번에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콤비네이션 수술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음경 임플란트와 홀랩을 같이 하는 수술과 음경 임플란트와 유로리프트를 같이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음경 임플란트와 유로리프트를 같이 할 경우의 장점은 유로리프트와 같습니다. 유로리프트는 비대된 전립선 종이 전립선 강으로 흘러내린 것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역행성 사정이 없습니다. 전립선종이 많이 클 때, 전립선종이 요도를 압박하는 수준이 심각할 때, 그리고 방광 내에 전립선종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는 유로리프트로는 역부족이기에 여기에는 홀랩 수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약 50%에서 70% 정도로 역행성 사정이 생기지만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유로리프트는 경증 전립선 비대증, 홀랩은 중증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자 본인이 느끼는 배뇨곤란 증세의 정도로 경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전립선의 크기와 상태를 확인하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PSA 검사, 소변 우는 속도인 요속 검사, 소변 본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을 체크하는 잔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행성 사정에 대한 이해도를 상담하고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두 가지 모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 콤비네이션 수술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 그리고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제이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